살아가니 할 차례고요. 뭐부터 만듭니까? 예? 아니, 뭘 가르쳐줬는지도 모르고 있죠. 제일 먼저 누가 나를 만든다고요? 누가 뭐뭐 하다. 여기서 누가 나는 뭐예요? 누가? 네가 뭐 한다? 사랑한다. 네가 사랑한다가 뭐예요? You love. You are love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그 다음 따져야 될건 do예요, does예요? He, she, it이 아니니까 누가다, 누가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문장 완성. 뭐라고?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오케이, 너는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니.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오케이. 그랬더니, I love my family. 누가 다부터 만든다 했으면 늘. I가 love한다, my family를. I love my family. 그럼 my family의 뜻은 뭐고? 나의 가족, 이런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My family랑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저 얘가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됐고 여기에 I는 you로 바뀌고 이 속에 들어있던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to가 do you를 만들어서 Who do you love? 오케이 계속해서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어요? 누가 다 누가 봐 말고요. 누가다. 누가 그 구름들이 뭐 한다? 이게 누가다입니다. 누가다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부터 먼저 만들죠.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넘어. The clouds moving. 그래서 누가 the clouds가 뭐하는 중이다? moving 하는 중이다. 오케이 또 틀렸고요. moving에 무슨 뜻이에요? moving이? 오케이 move가 움직이다였는데 얘가 moving이 되니까 움직이는 중이니라 무슨 시 됐어요? 이거 무슨 시야? 그러면 얘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떤 을 어떻다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빙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거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한 200번은 했겠다. 어? 이래야지 누가다가 될거 아니야? 누가다가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Are the clouds moving? 문장 완성.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여기에 is가 사용되지 못한 이유. 더 clouds, 그 구름들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where is they moving이야? Where are they moving이야? they는 is랑 써, are랑 써. 오케이. 그래서 is가 오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뭐를 안 만길어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합니까? 더 클라우즈를 데이로 바꿔서 그들이 뭐뭐 한다. 어디로 이동 중이다. 그것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they are moving south. They are moving south. they는 그것들이란 뜻이니까 뭐 대신 왔고 the clouds 대신 왔고 south는 남쪽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south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they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where are they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뭐부터 만들어요
오케이, 또 얘기합니다. 누가 다? 누가? 아, 그겁니까? 그 상자가 뭡니까? 누가 다? 여기 보다잖아, 보다. 그러면 누가 봐? 네가 봐. 네가 본다부터 만든다고요. 네가 본다. 그럼 얘는 비동사 있어야 돼. 하다시라서 두 더즈 따져야 돼. 하다시라서 두 더즈 따져야 되고. 그러면 네가 본다는 뭐야? 네가 본다가 뭐냐고 그래. You are see. 이상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분명히 비동사 있거나 아니면 비동사 안 쓰고 하다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분명히 네가 하다시라고 그러고 비동사 도대체 왜 들고 가는 거야? 어? 아니, 아유, 또뭘 배우고 있는지 민준이도 몰라요. 어떨 때 you are 해야 되고 어떨 때 you are 하면 안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 석달 동안. 어? You are see야, you see야. 왜 you are see가 아니고 왜 you see야? 오케이. 너는 보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너는 가다 이다 이렇게 얘기해? 넌 먹다 이다 이렇게 얘기해? 너는 먹는다, 너는 간다, 너는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거기 도대체 비동사를 왜 넣냐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든다. 누가 다. 네가 본다. 네가 본다. 그래서 뭐예요? you가 하다시를 가졌어요. 그러면 제발 좀 여기다 비동사 넣지 말라고.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너는 보니? 오케이. 문장 완성. 오케이.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래서 너는 본다. You see, 너는 보니? 왜 are you see 하면 안 되고 왜 do you see 해야 돼요? see가 하다시라서 do 들어있던 거 꺼내서 쓴다고.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니? 오케이,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간다고요. 다른 점이 뭔지를 좀 보라고.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상자 안에서 많은 공을 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money balls는 아니고 many balls 같네요. 뭐라고요? 아이 see many balls in the box. 오케이. 그래서 many balls의 뜻은 많은 공들 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많은 공들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many ball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두 유 하는 순간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됐고, C가 하다시라서 두 들어있던 거 꺼내서 묻는 말할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계속해서,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뭐부터 만들어요?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오케이, 누가 다만 만든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요. 누가다.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만들면 되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 뭐라고? Your sister가 누가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뭐? 뭐라고? 누가 다만 만들면 된다니까. 누가 다.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고, 안 보지도 않은 것 같아. 누가 다만 만들면 된다니까? 오케이. 그럼 이 문장은 비동사가 필요해요? 하다시라서 두 더즌 집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만나다란 뜻을 가진 말이 있냐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방금 질문이. 만나다가 있습니까? 왜 누군데요?
뭐라고? 이게 만나답니까? 아, 희한한 얘기군요. 나는 이게 이건 줄 알았어. 그러면 둔지 더든지 따져야 되고 두예요, 더즈예요. 그러면 너의 누나가 만난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Your sister 누가 Your sister가 뭐 한다? 미치한다. 누가 다 만들었네요. 오케이. 그럼 첫 단계 너의 누나가 만나니? 더 주, your sister meet? 문장 완성. 오케이, 정리해서 뭐라고요? 오케이,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오케이,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뭐 대신에 뭐? My sister 대신에 she를 쓰겠죠. 나의 누나는 이란 말 대신에 그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는 30몇 번까지 했는 거냐 하면은 34번까지 했어요. 실패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